치고 나서 발을 놓고 상대방이 내 발에 와서 걸려서 넘어지는 건 파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헐. 자, 여러분들 이곳은 서울 광배동에 위치한 대화 무에타이인데요. 제가 이제 이 격투에 대한 재능을 점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입시계 최강이라는 격투기를 쳤다가 무에타이를 배우러 왔습니다. 대화 무에타이의 김대곤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 무에타이 총관장 김대곤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되게 온화하세요. 제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성룡 너무 닮으셔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예, 있습니다. 유튜버님도 좀 들으시지 않으세요? 아, 저요? 누구 닮았습니까? 조인성. 네, 저희 체육관은 방배동에서 18년 정도 됐고요. 국가대표, 챔피언, 그리고 신인원 수두룩하게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신인왕, 또 말왕.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하는 입시 최고의 격투 무에타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능송 스텝은 하나, 둘 하는 스텝이에요. 능송으로 원, 투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동작을 처음부터 교육을 하다 보면은 발이 질질질질 많이 끌려요, 이렇게. 아, 네. 예, 예. 능송. 예, 또 능송. 예, 또 하나. 능송. 능송. 예, 또 능송. 와, 묵직하게 때리시네요. 능송. 한 가지 더 이제 팔꿈치 동작이 있어요. 와, 이 팔꿈치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 정말 엄청난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에타이의 꽃이라고 하는 무릎과 팔굽. 자, 한 손은 이마에다 살짝 붙여보세요. 붙여보시고 팔꿈치를 접어주세요. 접고 대각선으로 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네, 좋았어요. 하나. 오케이, 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이쪽 잡고 하나. 오케이, 또 둘. 아우, 자세 나옵니다. 또 이제 진짜 강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뛰는 동작으로. 아, 플라잉 니킥 카우로이. 이렇게 이 왼발을 먼저 한 거는 페인팅이에요. 남을 속여주기. 아, 왼발 인척하면서 오른발을 치는 거예요. 아. 영상을 보니까 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킥의 파워가 네. 뭐 야구방망이를 한 3개, 4개 정도 묶어놓고도 격파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나옵니다. 발등으로 차는 게 아니라 정강이로 차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서 손을 내리세요. 왼발 왼손 움직여 보세요. 오른손은 얼굴 방어. 여기서 손을 크로스 엇갈려 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 손을 엇갈리면서 발을 올리세요. 하나. 아, 자세 좋습니다. 자, 다시 해서 하나. 네, 그렇게 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자, 발은 이렇게 지금 뉘어놓으시던데 왜 뉘어놓으세요? 틀어놔야지 이 골반이 같이 나가야 돼요. 네, 골반이 잘 돌고 몸 회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 강하게 쳐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니 제가 한번 밑에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너 한번 잡아볼래? 이번에 로키, 로키. 아니 뭐? 아니.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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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아 로키, 오케이, 콜. 아 이거 두꺼워서. 아 그럼요, 안 아프죠. 이거 원래 줄바 따로 몇 대 때려줘야 돼. 줄바 딱 하면. 자, 승원이랑 유단자분들 쫙 와보세요. 여기 줄 한번 서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탈리아 먼저 한번 해봐. 여자분 먼저. Imagine you're both face here. 왜? 헐, 아! 그럼 이 마랑이 직접 무에타의 이로우킥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하면서. 자, 일단은 무에타이는 이렇게 타격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무에타이의 꽃인 이제 팔꿈치와 무릎을 쓰면서 하는 레슬링 형식의 이 빰이라는 게 있어요. 빰! 저희 제자 중에 네. 좀 뛰어난 제자가 있어서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세계 유스 대회에서 2위를 하고 온 전... 세계 대회에서 2위? 네, 전승원 앞으로 나오세요. 와~ 대화 무에타이 소속 선수 전승원입니다. 와 박수. 아니 근데 말하는 거는 완전 소년 같은. 어 진짜 붙으면 거칠어집니다.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21살. 와 그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 5년 6년 정도. 일부러 그렇게 여리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 방심하게? 원래 아, 근래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목이나 아니면 머리를 잡고.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네. 손에다 약간 힘을 이렇게 주시고 주고? 예, 예.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이 상대방을 일단 먼저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서로 잡고 네. 여기서 상대방 팔꿈치를 올려보세요. 아 이렇게 방어 예, 예, 예. 여기서 이 손을 왼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을 위로 올리고 왼발을 앞으로 뒤덮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원을 그리시면 돼요. 원을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서 더 돌렸어야지. 아, 이거를 좀 더 빼보세요. 아, 이걸 더?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같이. 아. 자, 이거 올리고,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려요. 아.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세계 2위예요. 무에타이는 또 유도나 레슬링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을 걸거나 안다리, 바깥다리, 엉덩이를 넣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은 파울이에요. 근데 치고 나서 발을 놓고 상대방이 내 발에 와서 걸려서 넘어지는 건 파울이 아니에요. 내가 거는 게 아니라 이게 걸리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차기를 차고 난 다음에 네? 발을 놔두고 손을 있죠. 허리를 잡는 기술도 있어요. 네. 네. 손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밀고 당겨주시면 돼요. 손은 자기 배 쪽으로. 한번 제가 느껴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잡아놓은 거고 앞차기 쳤을 때는 하나 빠져주면서 하나 또 둘 반대쪽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발차기 날라왔을 때 발차기 디딤발을 차주기도 하고 이게 앞차기가 진짜 타이밍만 주면 방어 공격 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여기서 상대방이 주먹을 차고 들어올 주먹을 치고 들어올 때 못 오게 이렇게 아, 이 주시는 MMA도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제 한번 재밌게 스파링 같은 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하시겠어요? 네? 누구랑? 아... 세계 2위 정도는 돼야 되죠? 저 학생 옷 다시 갈아입어봐. 아니 장난이고 나탈리아? 아 이건 아니지요. 나탈리아? 나탈리아 Come on. 5번. 네. 하고 왼다리를 앞. 네.
아르헨티나 스포츠.